하고 하나만 더 저 북한 근로자들이 중동 지역에 알제리아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나라에 나가 있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또한 핵기술 과학자들도 진출해 있는 걸 아는데 이란에는 어느 정도로 핵 개발에 북한과 이란의 기술이 협력 관계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좀. 예, 그거는 사실 저도 정확한 정보가 없고요. 사실 우리 정부도 정확한 정보가 아직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기본적으로 내보내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은요, 이 쿠웨이트입니다. 현재 쿠웨이트,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에 약 3천 명 정도가 있고요. 아랍에미리트에 한 1천 명 있습니다. 쿠웨이트 제가 백화점 가보면 북한 사람들 배지 달고 쇼핑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른 나라는 이 알제리, 리비아. 리비아에는 주로 이제 간호원들, 의사들이 약 300여 명 있었고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지금 리비아 정권이 붕괴인데 지금 북한 정부가 귀국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중동의 시민혁명 물결이 북한에 전해질까봐 귀국조차 못하게 돼서 지금 리비아에 아직까지 남아있고. 자, 시리아와 이란에는 이제 뭐 북한이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이고 군사적인 교류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있고요. 표면적으로는 뭐 군사 고문단 이름으로 시리아에 지금 있고요. 이스라엘의 일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보부 이런 그 직원으로서 지금 나가 있고요. 또한 시리아에서는 그 시리아와 북한 리비아에 저 북한이 두고 있는 것은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에 북한이 두고 있는 것은 무역회사입니다. 이 무역회사가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이 북한 무기를 수출하고 이 달러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란의 경우도 간접적으로 상당히 민간적인 차원으로 보이지만 위장한 북한 그 핵기술자들이 왕래를 하는 걸로는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이나 뭐 미국의 첩보기관에서 이제 북한의 어떤 핵과학자들의 이란 출입국 또 체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CIA가 정보를 안 주는지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저도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는 않고 있는데 분명히 서로 지금 기술적인 교류나 또 이 뭐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뭐 이 장비나 이런 부분이 지금 오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선 단기적으로 현장이 긴급 보니까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 또 우리 국민이 이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문화적인 외교 차원에서 볼 때 국민이 취할 태도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뭐 제가 큰 틀로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우리가 보조를 맞추고 노력해야 되는 분명한 이제 사실이고요. 그러면서도 앞서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우리 정부도 좀 양면 정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하고 직접적이지 못하더라도 민간 외교를 통해서 이제 이란 정부와의 어느 정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좀 이 동시 뭐 이 양면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우리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이란이란 나라가요. 중동에서요. 중동에서 제가 12년 살았습니다만은 중동 사람들한테 가장 훌륭한 민족을 꼽으라고 하는 게 이란을 꼽습니다. 이란이랍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사람 자존심도 상당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게 우리가 이제 이슬람 때문에 사람들마저 이상하다 그러지만요. 이란에요. 70년대만 해도 이란 여성들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어요. 이슬람 혁명이 나면서 이제 이렇게 상당히 세습화된 국가였는데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국민 수준도 높고요. 교육 수준도 높고 상당히 잠재력도 있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이제 어떤 아시아 문화 또 오리엔트 문화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좀 어떤 이 동반자적 문화적 기반을 우리가 국민들이 또 나서서 갖추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서정민 교수가 마무리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되면 세계에서 일곱 번째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은 동맹국가로서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란이라는 문제 같은 제3의 문제 때문에 동맹관계를 적절한 수준에서 잘 유지하면서도 우리 내셔널 인트레스 국가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란과의 관계를 참으로 지혜롭게 세련되게 원숙하게 이끌어가는 외교적 기술이 필요한데 여기는 민간 레벨의 그 협력과 활동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좀 부족한 것은
관리들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관중심의 일만이 국가가 하는 일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영하 대사가 가있던 레바논에 지금 동맹부대 우리 장병들이 한 350명이 가있는데 거기 한 3만 5천 명 35개 국가에서 35개에서 만 5천 명 되나 만 2천 명 12,000명의 병력이 와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 현지에는 뭐냐면 이것이 그 나라의 국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기지에 많은 장병들이 나가야 돼요. 왜냐면 대한민국 군인이 서 있는 곳은 대한민국 영토나 마찬가지예요. 진지를 차리면은 치복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에 이라크 때도 그랬죠. 우리 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주둔한 지역 밑에서 기름이 나오면은 아 우리가 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농담이지만은 그와 같은 선정권의 외교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분단 국가에 늘 어느 한쪽에 의존해서만 산다고 하지 말고 경제적인 국가에게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을 한 번이 아니고 10번, 100번, 1000번 설명하고 설득해서라도 우리 국가의 얘기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국가와 민간 레벨의 문화외교, 우리 국제외교하고 그런 것 같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점에 있어서 서정민 교수가 그동안에 한국 국민들에게 라디오, 텔레비, 글을 통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은 개몽을 했습니다. 이 중동지역의 중요성, 중동과 우리 한국의 문화, 경제, 외교적인 중요성 아주 공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노벨 평화상 감독 우리 서정민 교수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김을동 의원님은